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혼성 페어전 보내드립니다. 네, 8강전부터 시작인데요. 첫 판부터 우리 팀 강적을 만났어요. 예, 뭐 전체로 보면 네. 한국 팀과 중국 팀이 거의 어떤 순위에 상관없이 1, 2 순위거든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본선 첫 판에서 만났어요. 네, 우리나라는 신진서 최정 그리고 중국은 미팅 위징 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럼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월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헝수이시에서 펼쳐지고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혼성 페어전이 시작됩니다. 네, 한중일 대만, 유럽과 북미 대륙까지 6개 팀이 경합을 벌입니다. 네, 오늘 벌써 3일째인데요. 오전에 우리 여자 단체팀이 우승을 거뒀죠? 예, 그렇습니다. 남자 단체팀은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네, 페어 8강전인데요. 사실 6팀이 참가해서 두 팀에게 기회를 더 줬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네. 대만 팀과 유럽 팀이 각 한 장의 티켓을 더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 8강전 첫 판에서 만났는데요. 우리 신진서 최정 팀은 작년에 우승을 거뒀던 네. 실력을 검증받은 팀이죠. 두 기사가 네. 그 바둑 스타일이 일단 비슷하거든요. 네. 그 젊어서 더 어릴 때는 아주 힘바둑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진서 선수도 마찬가지고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고 되게 유연해지고 노련함까지 갖추게 됐어요. 둘이 네. 아주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국 팀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랭킹 1위인 이제 커제 선수와 위징 선수가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나왔었다가 좀 약간 내용적으로 네. 그리고 뭔가 또 팀워크도 좀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미위팅 선수와 위징 선수가 한 편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혼성 페어전 8강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한국과 중국 초판부터 맞닥뜨렸습니다. 네, 뭐 물론 개인전은 아니지만 이 두 기사다 신진서 최정 선수다 100번을 또 선호하는 기사거든요. 뭐 중국 이 룰로 7집반이 아닐지라도 네, 더더욱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신진서 최정 선수 조합은 웬만한 남자 선수들이 상대를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웬만하다는 게 거의 타클라스 선수들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나와도 신진서 최정 선수 조합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면으로 볼 때는 뭐 한국 팀이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력이. 이 페어 대국이라는 것은 얼만큼 같은 팀 두 선수들이 호흡을 좀 잘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단순하게 뭐 실력이 꼭 세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페어 바둑이 초창기에는 좀 이벤트성이 강했는데 점점 대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정규 기전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 대회가 좀 더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는요. 네.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커제 위즈잉 팀의 그 불화가 있었던 대회는 작년 8월에 있었는데요. 세계 페어바둑 최강위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박정환 최정팀이 승리를 거뒀죠. 커제 구단이 바둑 두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심호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근데
뭐 어찌됐건 아무리 자기가 혼자 잘해도 같은 팀이 또 호응을 해줘야 바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좀 마음에 안 드는 수를 갖다 놓더라도 그걸 내색하면 안 되죠. 예, 바둑을 좋게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는요. 근데 커제 선수 같은 경우 또 되게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뭐좀 억누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실전 대국 중에 표현한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뭐 그런 걸 감추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자신의 웨이보에 미안하다고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못했다고. 자기는 페어랑 안 맞, 페어 대회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양화점으로 출발을 했고요. 예, 보통 이렇게 걸쳤는데 상대가 이곳을 둬서 이렇게 밀게 되면 이제는 보통 양걸치죠. 양걸침을 하질 않고 벌렸습니다. 그냥 좀 무난하게 뭐 진행을 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였을까요? 만약에 지금 뭐 지금 중계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뭐안될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백이 여기를 둔 수가 이 수가 최정 선수가 둔 수인지 신진서 선수가 둔 수인지 알수 있으면 좀 더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추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여자가 먼저 두죠? 아, 그런가요? 전 페어 대국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자가 먼저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진서 선수가 둔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자 여자 남자 남자였던 것 같아요. 뭐 페어 세계 이제 페어 대회 시합이 열 때도 뭐 공식적인 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바둑이 유리할 때 나름의 제스처로 사인을 좀 주고받는 거는 그걸 좀 그런 걸 연구해 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반칙성인데 그렇다고 또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예를 충분히 들어서 머리를 가능하죠. 긁적인다던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룰 안에서는요. 순서를 어기면 석제공제. 은규 씨는 였던 것 페어 같은데요. 대국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몇번 나갔는데 이긴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SG배 페어 그 시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선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한 번도요? 한세번 나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추첨을 잘해야 되는데. 최명훈 구단은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작년에 한번 나가봤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딱한 번, 누구와 팀을 이뤘나요? 장혜연 씨랑 그렇군요. 팀을 이뤄서 나가봤는데, 뭐, 국구 사양했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가보자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실력이 약하다고 나가기가 싫다고. 그래서, 아, 그냥 재미로 한번 나가보자. 어떠셨나요? 뭐, 그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이곳을 걸쳐 갔는데요. 뭐 여기가 두터운데 이제 이쪽에다 집을 짓겠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을 그냥 뭐 받을지 아니면 여기 입구자도 좋아 보이고요. 여기 붙이고 젖히는 자리도 좋아요.
접었기 정석을 택할 것 같은데요. 상변 쪽으로 베개 모양을 펼칩니다. 요즘엔 실전처럼 입구자로 두는 수가 그냥 늘거나는 수보다 더 많이 두어지고요. 100도 네. 보통 입구자로 봤죠, 그렇다면. 33을 받았습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백이 화점 쪽이 아니고 한발 옆으로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백돌이 있을 때는 침투를 하면 위로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차단하는 이렇게 꽉 막아가는 수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삼삼 그냥 여기를 붙인다던가 뭐 하는 것이 그냥 가장 무난한 수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뛰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빠르네요. 착점 속도가요. 아, 그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죠. 네. 예. 여기 백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흑에게 내주더라도 뭐 다음에 이런 데를 뛴다거나 하게 되면 간격이 아주 이뻐요. 일자 젖혔습니다. 여기를 젖힐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여기 빠지면 이쪽 끊는 수 때문에 거의 절대 선수거든요. 그러면 끊기더라도 충분히 둘 수가 있죠. 네. 일단은 끊었고요. 기본적인 핵마법이죠. 여기 한칸 뛰는 수는요. 흙에 치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치받는 핵마도 있는데, 그럼 백이 여차하면 이제 좀 악수는 악수지만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예. 아니면 백이 그냥 가만히 여기를 꽉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젖히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는 거의 절대 선수성이라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어떤 핵마를 구사할까요? 예, 치받았네요. 꽉 받으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칸 띄어서 두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백도 여기 한칸뛴 수로 여기를 먼저 끊어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좀 악수긴 한데, 이렇게 늘어놓고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여기 둘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여기 둘때 여기를 이어서 느는 게 선수가 안 됐는데, 지금은 느는 걸 선수를 하고 여기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치받을 수가 없거든요. 뭐, 근데 여기 미리 끊어놓는 게좀
악수라 그냥 여기를 뛰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네요. 찍는 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라고 예, 생각한 것 찍는 건 같은데요. 너무 악수라. 네. 너무 악수라. 이쪽으로 있는 것이, 이 있는 수가 거의 한 수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뭐보다는 그냥 공배를 꽉 채워서 어차피 젖히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한 칸을 뛸때 요거에 맞춰서 이제 두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강력하게 젖혔습니다. 젖힐 수가 있나요? 여기 느는 게 선수인데 끊기면 뭐이두 점을 때에 따라선 버리고 그냥 상변을 차지하겠다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네요. 네.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일단 이 단수는 절대 선수죠. 이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걸 이렇게 나오는 건 자세가 또 상당히 안 좋아서요. 백은 여기가 모양이 괜찮거든요. 여차하면 딱 막을 수가 있는 형태라. 아무것도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끊었는데요. 바로 끊었습니다. 그것은 흙도 나갈 때 이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뭔가 둘 수가 있어서 교환을 하는 게 확실하겠네요. 예. 근데 이 바둑이 좀 전에 시작한 거면 이게 제한 시간이 혹시 좀 다른가요? 너무 아니요. 빨리 이제 진행이 네, 되는데요.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선수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싫은 건가요? 좀 자존심 뭐, 상하나요? 글쎄요. 우리 편이 알아서 잘 두겠지 하는 생각으로 뭐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세로 빨리빨리 두는 건가요? 굉장히 수순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흙이 일단 끊긴 모습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살리긴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이제 그쪽을 치는데요. 거기를 네. 좀 미리 뭐 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백에 단수를 치고 네. 흙도 이제 보강을 하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단수 치면 다음에 이으면 맛이 또 나빠서 아니면 이쪽으로 백이 끊고 이제 두면 늘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여길 두면 이제 이렇게 늘 때는 요돌이 이제 일로 두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끊어서 둬야 될지도 모르는데 흙이 여기 자세도 꽤 좋아서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끊었을 때 이곳 한칸뛴 수로 먼저 여기를 끊어서 물어봐야 될지도 몰랐겠네요. 그때가 타이밍일 수도 있었겠네요. 백은 상변쪽 제압하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여기서 또 밀면 여기 맛이 있는데 백도 뭐 바로 젖혀서 또 응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때리면 사실 간단한데요. 네. 그럼 백에게도 큰 영향을 못 주죠. 때리는 게 맞는지 미는 게 맞는지. 두텁게 때려주네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네. 백도 이제는 손을 돌려서 아까 여기 단단하게 보강해 놓은 것을 이 수의 값어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석점을 압박하는 뭐이 근처 어딘가의 자리, 뭐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요 정도 하나 두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101 선수를 잡았습니다. 지금 끊었어요. 지금 끊은 수는 뭔가 넘기는 냄새가 나나요? 최정 선수가 어쩌면 뒀을지도 모를 만한. 그러게요. 한번 볼까요, 수수는? 46순데요, 끊은 게요. 이게 4의 배수면은 신진석 구단인 거죠? 아니죠. 40수까지면은 똑같이 이제 신진서 선수가 마지막 수를 둔 건데, 네. 42가 최정, 46이 최정이 되겠죠. 44는 신진서 선수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니, 46주째인가요? 네, 46. 예, 그러면은 최정 선수가 끊는 게 맞죠. 아, 맞네요. 뭐, 만약에 최정 선수가 시간 연장책이 아닌, 뭐, 시간 연장책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순서를 넘기기 위해서 둘 필요는 있었을까 싶어요. 여기가 워낙 약간 눈에 들어오는 자리라. 자명한 자리라서요. 좋은 자리죠. 크게 붙였습니다. 또 100이 그냥 젖혔는데요. 이런 모양은 또 처음 보네요. 보통 흙이 그냥 이단 젖히면 한점 때려 먹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붙이고 호구를 먼저 치고 네. 이렇게 두면 그때 젖혀서 이렇게 느는 형태가 보통인데요. 네. 지금은 요 교환을 안 하니까 100도 여기 젖힐 때 그냥 늘기가 뭔가 좀 당했다고 느껴졌는지 한번더 젖혔는데 이때 이렇게 찝으니까요. 조금 다른가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젖혔는데 같이 젖히는 건 별로 득이 없어요. 이걸 끊기고 이렇게 늘게 되면 그냥 는 네. 거보다 전혀 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를 이으면 이때 여기를 맞젖혀서 이렇게 두면 이제는 이을 순 없죠. 이걸 당하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흙이 늘면 맛은 나쁘지만 당장은 안 받아도 네. 안 지키겠다. 예, 뭐 된다고 보고 여기서 네. 이제 이두 칸을 벌리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재미난 수가 나왔죠.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흙이 여기를 맞젖힐 때 이거 빵 때려도 여기가 뚫려서 이한 점이 잡힌다거나 하면 아무 득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2단 젖히니까 1루 끊어야 되는데 1루 끊은 꼴은 이거는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수 있는 거고 그럼 100이 이쪽으로 끊지 않고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젖히는 교환은 의미가 없죠.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그냥 끊는다든지 하는 수법이 남아있거든요. 네. 뭐 때에 따라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그냥 젖힌 겁니다. 100도, 예, 100도 뭔가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끊지 않고. 재밌는 형태가 나왔네요. 예. 그냥 단순하게 돌, 원래는 저 정도면 3단 젖힘이라 그러는데, 네. 그냥 단순한 돌의 그냥 숫자상으로는 4단 젖힘이라는 거. 그쪽으로 끝나요? 이건 귀쪽이랑 바꿔치기인데요.
귀가 크지 않나요? 여기서 결행을 하네요. 여기서 뭐 때리겠다는 뜻이죠. 근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너무 귀가 커 보이는데. 그래도 뭐 중앙에 빵 때림이라 뭐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 뭐 중앙 빵 때림은 뭐 예나 지금이나 워낙 이제 값어치가 있는 걸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 실리를 아무리 선호해도 이런 빵 때림을 주는 형태는 웬만하면은 잘 저기 얘기를 안, 이렇게 두는 변화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를 잡는 거는 여긴 좀 다르네요. 여기 막는 게 끊는 것 때문에 선수라 흙이 결국은 그냥 이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나중에 저치고 고치는 맛도 있고 해서 백도 뭐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러자 거기까지 뒀는데요. 크게 잡겠다는 건데요. 뭐 이거는 여차하면 귀를 살려주더라도 이수로 여기를 이을 수는 없다. 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두면 끊는 수 때문에 흙이 여기를 때릴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호구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어요. 물론 여기 젖히는 패맛이 있지만 흙도 부담스러운 형태라 이렇게 바로 결행을 할까요? 어떻게 둬야 되나요? 뭐 비슷한 의미죠. 바로 결행을 네. 하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귀에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립니다. 예, 흙도 뭐 백이 여기를 막아놓지 않았더라도 여기를 둘 수는 없어요. 여기는 호구는 절대의 자리고요. 이제 백도 여기 막는 건 절대죠. 여기 뭐 안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냥 한 칸 뛰어서 지켰네요. 바깥으로 굿자도도 살 수는 있었던 거죠? 이 패맛이 좀 남아있어서 요거 때문에 그냥 물론 요 교환이 되면은 조금 이득이긴 하지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확실하게 한 칸을 띄어서 살았습니다. 실리는 확실히 흙이 이제 꽤 앞서 있어요. 네. 백이 요 그래도 빵 때림, 요 빵 때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바둑을 구사해야 되는데 여기도 단단하고 여기도 흙도 빵 때려져 있어서 요 빵 때림을 어디다 써먹을지 써먹을 곳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하나요? 그냥 2단 젖혔습니다. 실리로 이제 뒤쫓아 가야겠죠? 백은 빵 따냄을 얻은 대신에 상변이 좀 깨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뚫렸죠. 네. 여기는 살았지만 뭐 원래 이렇게 집이 나야 되는데 빵 때린 대신 여기가 완전 뚫렸고요. 뭐 이런데 나중에 뛰면 뭐 이렇게 붙이면 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때에 따라서는 거기가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뛰면 그냥 찌르고 한 걸 물러서서 받아야 되는데 집이 좀 많이 줄었죠. 네.
여기서는 흑이 이제 요한 점을 제압하는 이런 입구자를 둘 수도 있고, 여기 한번 잽을 알리는 자리도 아주 좋아요. 네. 침투까지 가능하면 좋은데, 침투까지는 약간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흑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2019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혼성 페어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페어 부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기팅 위징 페어가 지금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입구자로 여기가 벽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한 점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네. 백은 이제는 이쪽 방면에 요 모양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을 둬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이런데 어깨 짚는 것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뭐 단단하게 둔다면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여기 입구자로요. 입구자보다는 어깨 짚어서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글쎄요. 별로 둘 곳이 없고 상당히 네. 바둑이 좀 단조로워졌어요. 이런 바둑은 위주인 선수가 좀더어좀 편하게 둘수 있는 바둑 스타일로 짜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젖힌 건 최정 선수가 둔것 같은데요. 네, 어깨 짚어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두면 이제 미이팅 선수가 받고, 그 다음 신진서 선수가 둡니다. 저게 백이 유리하다는 게 페어에서 여자 선수가 이제 선수를 두면 남자 선수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 선수 이제 손을 묶는 거죠. 그런 전략이 또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국에서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무슨 네. 덤을 뭐 SG 페어 대회는 아, 덤을 뭐 써내가지고 백이 처음에요. 유리하니까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똑같이 덤이 7집반이면 그러게요. 확실히 백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흑은 밀면 막힐까봐 날일자를 달렸고요. 백도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뭐 여기를 지켜야 될것 같아요. 뭐 입구자로 지키면 단단하긴 하지만 집이 많이 깎였죠. 네. 이러고 뭐 흑이 이런 자리 하나 오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진행돼서는 백이 약간 좀 불리해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붙이는 자리도 무지하게 크네요. 끼워 입으면 빠지는 수가 성립이 돼서 뒤로 받으면 네. 여기 찝힐 수가 있고, 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 집으로 몇 집짜리인가요? 엄청나게 크네요.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길 두고 특히 여기서 선수를 뽑으면 여기 붙이겠네요. 붙이면 백이 이것을 이렇게 받으면 이걸 두고요. 당장 패는 못 들어가니까 지키면 나중에 패를 져도 똑같아요. 단수치고 막은 거랑 네. 뭐두점두점 교환이 뭐 백감손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집으론 똑같기 때문에 패를 지더라도.
좌상기가 반상 최대인가요, 그럼요? 반발인가요? 여기까지도 써요. 바둑이 여기까지 둘 수도 있는데 뭐 형세가 괜찮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네 미이팅 선수가 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민 쪽에 흑한 점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 이제 여길 두면 이쪽을 둘 텐데 흑이 네. 이러고 여길 둬서 요 교환이 백이 받았을 때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뭐 그런 판단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이런 것이 호흡인데 그러게요. 근데 또 이렇게 실전처럼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백도 여기를 또 막는 것이 아니고 네. 차단을 하겠죠. 어떻게 차단을 할까요? 이렇게 붙여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곳을 백이 찔러서 끊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요거는 나가는 게 좀 축이 유리해서 나가는 게 성립되기 때문에 그냥 백이 이렇게 붙여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치받아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건 끊는 건 확실치 않죠. 돌파를 당하니까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요? 근데 같은 편이 또 여기를 두니까 이수의 의도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예. 그렇다고 이런 장면에서 뭐 이런 걸 단수 칠 수도 없고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악수가 되기도 하고 예.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부끄럽죠.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죠. 네. 예. 그냥 자기 같은 편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실 두면 되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 위징 선수 입장에서 뭐 최정 선수의 입장에서 뭐 아 그래도 내가 남자 선수보다 아직은 그래도 약간 약한 것 같은데 내가 두는 수가 혹시 이상한 수가 아닐까? 우리 편의 생각과 다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번뇌에 쌓이게 되죠. 네.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데 받아줬어요. 그러면 흑도 상당히 이득을 받죠. 이제는 여기 이렇게 두면. 네. 아 여기까지 받아줄 수밖에 없었나요? 그러면 이제 백이 선수는 뽑았는데 큰 백이 선수를 자리가? 뽑았는데 그렇게 크게 둘 자리가 없어서 아 이걸로 여기 붙이면 안 됐나요? 차단해도 별 낙이 없었나요? 아니죠. 여기 차단했으면 여기 젖히는 수도 강력하고 해서 네.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그냥 침착하게 둬서 뭐 이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래서 만약에 별 승부처 없이 지게 된다면 이 수가 뭐 좀 그 패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완 준 패착에 가까운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전단을 마련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런 곳에 밀어가는 수도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집과 집의 모양과 모양의 선이 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반대로 흙이 먼저 두는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2단 젖히겠지만 또 늘면 요 모양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가 조금씩 생기죠. 폭이 넓어지면. 흑은 뭐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안 받았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기보 미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중계상의. 미팅 선수가 뒀는데요. 약간 이상한데요. 지금 하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여기를 뛸 생각을 하죠? 여기 붙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비팅 선수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흙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치받는 것까지 선수라 살 수는 있는데, 이런 데가 열버지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여길 지금 뜁니까? 여기 붙이는 수도 큰데, 둘 데가 얼마나 많고 집으로 많이 득을 봤는데요. 뭐 한국 네. 팀으로서는 뭐 여기 백이 이제 붙이게 된다면, 예, 붙였죠. 이건 누구나 붙이는 수로 생각하죠. 여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네. 안 예. 그래도 바둑이 집이 없는데 잘 됐네요. 이러면 이 돌은 못 잡더라도 이제 여기 젖히는 수도 성립돼서, 흙이 네. 이게 좀꽤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위징 선수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 미이팅 선수가 손을 뺐거든요. 자신 있게. 제가 생각할 때 위징 선수 둘 차례였으면 위징 선수면 그냥 옳다구나 그냥 딱 네. 받았을 것 같은데, 집도 또 많겠다. 리휘팅 선수 너무 뭐 좀 승부에 있어서 그러게요. 생각이 많은 것도 안 좋을 수도 네. 있어요. 슬기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어려워지죠. 지금 신진서 선수가 붙이자 위쟁 선수가 치받았네요. 너무 그 순서에 계속 아, 중계하지 민감하게. 말까요? 아니, 저는 좋은데요. 네. 그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집중하게 해서. 되네요. 예. 네. 이러다가 뭐 우륜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흙이 뭐 사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 갈라지게 되면 바둑이 이제 상당히 열버질 수가 있어요. 이 신진서 선수와 최정우 선수는 틈을 잘 노리는 기사거든요. 왜냐하면 술기가 네. 세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살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은 백이 어쩌면 요거를 하나 젖혀놓고 둘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둬서 사는데, 흙돌이 여기가 놓이게 되면 여기가 좀 맛이 나쁘거든요. 네. 찌르고 붙인다든지 아주 기분이 나쁜 자리라, 뭐 여기를 하나 젖히고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못 살아있어요.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흙돌이 놓여서 살게 해주는 것보다는 여기 두터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하나 젖히고 둬야 될것 같아요. 궁도도 줄이고요. 침입입니다. 거기는 뭐 지금 여기를 침투했는데 당장 흙이 여기 둘 리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보류를 하고 푹 쳐들어갔죠.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뛴 수는 그러게요. 이 수가 미위팅 선수가 만약에 뒀다면, 제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가정하에 뭐 중국 이 팀의 흙 팀의 네.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지금 갑자기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뒀으면 그냥 막 얼굴이 일그러질 것 같아요. 네. 감독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켜본다면요. 이제 여기를 붙인 의도는 일로 젖혀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끊고 이렇게 두면 그냥 늘고, 여기를 둘때뭐 그냥 이런 데를 늘어서, 뭐 여긴 요 돌은 이렇게 돌파하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제압됐고, 요한 점도 백이 밀면 슬슬슬 늘면서 제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백이 이상하고요. 여기서 백이 둔다면 여기를 젖히고요, 단수를 쳐버리고 네.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이한 점을 버리고
이 넉점을 통으로 잡는 이런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최정 선수가 지금 최정 선수가 둔 건가요? 네, 아, 찔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어려워서 네. 뭔가 좀 넘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위징 선수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최정 선수가 그냥 가정하에 계속 연장책을 쓰면 신진서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신진서 선수는 정말 틈새를 잘 노리는 기사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죠. 예. 네. 지금 이제 신진서 대 위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를 계속 한다면요. 뭐 여기를 하나 저, 뭐, 저, 왜 그러죠? 해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실수가 있나요? 저 치면 근데 끊겠죠. 지금 어디를 그냥 단순하게 뚫는 그림은 신진아 선수도 백이 이제 여기를 밀어 나온 거는 글쎄요. 양쪽을 엮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해두겠다는 뜻일까요? 이곳을 끊어서 이것을 두면 뭐 정말 이게 별로 좋은 수법은 아니지만 빵 때림을 주고 이렇게 둔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교환이 나중에 여기를 젖혀서 두는 수를 남겨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지금 이득이에요. 빵 때림 상태에서는. 여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두 점을 선수로 살려놓고 이 돌을 최대한 압박한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되면 최대한 잘 됐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의 의도는 지금 여기를 끊어라.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넘길 수 있다면 넘기는 게 편하긴 한데요. 아, 근데 넘기기 일단 시작하면 한 명이 예. 두는 걸로. 뭐, 요런 자리 이제 생각해야 되죠. 네. 아, 근데, 예. 그냥 슬기에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면 위팅 선수를 상대로 최정 신진서 조합이 수익기를 밀릴 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싸움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팀이 자꾸 본인한테 넘기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별 생각 그렇죠. 없이 예. 둔 건데 내가 별거 없는데 나도 막 계속 넘기면은 부담스럽죠. 그쪽으로요. 그쪽으로 두면 훅도 끊을 텐데. 다음이 어딘가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젖혀서 단수치고 이으면 위징 선수의 머리가 너무 수익기가 안 돼서 예. 네. 그러게요. 그렇게 젖히면 될것 같은데요.
네, 젖혔죠.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렇게 실전에서 두어지게 되면 뭐 웬만한 기사는 머리에 쥐가 날것 같은데요. 혼자 두는 바둑도 아니고요. 예, 지금 여기를 끊으면 네. 이제 단수치고 뭐 있겠다는 뜻인데요. 흙도 약점도 있고 넘는 것도 남아 있고 이돌도 미생이라 네. 이게 뭐백 여기 밀어가는 것도. 위징 선수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수가 진짜 저기 미위팅 선수가 둔 거라면 막 같은 팀 선수한테 막 속으로 뭐라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네. 그냥 여기나 받아두고 있지? 굳이 여기까지 뛰어서 지금 나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냐? 커제 선수처럼 한다면 얼굴을 찌푸리고 심호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도 이 네. 페어 바둑에서는 냉정하게 보면은 반칙성이에요. 뭔가 지금 우리가 여의치 않게 두고 있다. 뭐 훈수, 그런 거를 예, 뭐 그렇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헤어대국은 앞으로는 좀 뭔가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인터넷으로 둬야 될것 같아요. 아, 인터넷으로 공간을 두면. 예, 분리해서요? 공간을 네. 분리해서 인터넷으로 두면 이거는 정말 뭐 어떤 뭐 그렇네요. 그것도 통하지 않죠. 네. 심호흡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심호흡이 아니라 예. 한숨을 쉰 거네요. 예. 되게 좋은 말로 표현이 돼 있네요. 심호흡이라고. 아, 정말 자기가 착점을 했는데 같은 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리를 박차고. 아, 아, 못 그냥 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야, 이거 뭐 빈집에 소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너무 여기 큰데요. 이으면 이 넉점이 살아가기가 이쪽에 다 흙, 백세력이라. 여기는 물론 좀 악수는 도졌지만 또 맛이 나빠요. 요런데 나중에 붙이면서 조금씩 깎을 수도 있고 맛이 상당히 나쁜 자리거든요. 네. 뭔가 우변에서 하변부터 이어지는 우변에서의 이 두는 방법은 그 중국 팀이 뭔가 호흡이 지금 잘안 맞고 있는 중이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정수로만 따지면 여기 날짜 간수가 네.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를 이렇게 받아줬으면 이런 변화는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이렇게 상대가 받아주니까 점점 더 욕심이 나서 네. 여기까지 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기서 백도 좀더 이제는 좀더 뭔가를 또 악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어야 될것 같네요. 예, 여기는 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수 치면 요 붙이는 맛이 있거든요. 붙이면 이런 식으로 둬서 때려야 되는데 뭐 단수 쳐서 패가 난다. 이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네. 과연 단수까지 칠지 아니면 그냥 3선에 꽉 이어놓을지요. 우하 쪽을 백이 접수한다면 많이 따라온 거 아닌가요? 형세를요? 그렇죠. 아, 지금은 여기가 만약에 다뭐 어느 정도 접수가 되면 네. 흙이 지금 여기 좀 깼지만 여기는 몇집안 되는 자리, 원래 집이 많이 안 나는 자리였고 이걸 뚫린 이상 네. 지금 여기가 다 잡히게 되면 바둑이 유리해질 것 같아요. 여기 집 하나인데 여기 집이 예를 들어서 여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여기 백집이 이 흙집보다 못하지 않고 흙도 집이 없어요.
지금 최정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운 좋게 한 팀이 더 출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래는 왕이안진 헤이자자 팀이 메인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추첨을 통해 린리샹 바이신후이 팀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한국과 중국 팀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네. 그 올레를 외쳤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대진 추첨 결과 강력한,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 서로 맞붙으니까 이제 네. 그이두 팀과 반대쪽 네 팀은 일단은 누구든지 뭐 결승은 한번 이번에는 올라가 보자.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두 팀이 만약에 떨어져 있었다면 이두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할 확률이 뭐 9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많았죠. 결승에서 설사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둘 중에 네. 한 팀이 결국 우승은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두 팀이 결승이 아닌 본선 첫 판에서 만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쩌면 이변이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팀이 우승을 거둘 확률도 있어요. 예, 네. 한쪽이 떨어지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 팀, 이, 이기, 승, 이기는 이둘 중에 한 팀을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요. 예, 일단 여기를 이었고요. 흑은 뭐 여기는 뭐 어느 정도 하나 한 칸이나 두칸 띄어서 삭감을 해놓고 흑이 여기를 젖히던가 강력하게 둔다면 젖히던가 아니면 요런 정도 멀리서 좀 삭감을 하나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래쪽 넉점 잡힌 건가요? 뭐, 다 살려 나오기에는 네. 너무 무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벽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요 정도 삭감을 했는데, 백도 일단 잡겠죠. 뭐, 안 그러면 흙이 두면 또 선수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래도 제압해 놓으면, 이게 뭐 도대체 갑자기 몇 집이 생긴 겁니까? 여기가 다 깨지고. 물론 여기는 이런 악수를 받아먹으면서 약간 집이 늘어났지만, 이런 건 집으로는 사실 몇집안 돼요. 나중에 또 네. 맛을 노리면서 삭감을 가게 되면, 100집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열에, 스물에, 한 대략 25집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큰 집이 생겼습니다. 예, 붙이지도 않고, 그냥 입구자 극자로. 정도로. 네. 이제는 흙도 큰 자리가 여기 끊어잡는 자리도 크고요. 상변을 뭔가 하나 요런 정도 교환해 놓고 이렇게 백이 받으면 예, 여기를 둘때 이렇게 붙이면 또 네. 나중에 여기 붙이는 맛이 좀 있죠. 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백이 맛을 감안하면 이렇게 물러설 수는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다 집이죠. 이렇게 해놓고 흙도 이제 여기 끊어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뭐 백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큰 차이가 나는 바 누군 아니에요. 예, 그냥 끊어잡았어요. 네. 흑의 하변 쪽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 여기를 하나 받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를 이렇게 좀 눌러가게 되면
요 두정과 요 흑돌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 백돌이 이렇게 뻗어나오면 요 두점도 약간 신경 쓰여요. 요런데 선수가 듣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최정 선수 입장에서 이런데 찌르는 거, 여기 젖히는 거, 이런 시간 연장책이 조금 남아있죠. 시간 연장책 겸뭐 순서를 넘기는 이런 수법이. 네, 손해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돌을 갖다 놨는데요. 좋은 자리긴 한데요. 흙도 여기를 이제 받아주면 뭐 끝이 없거든요. 맛도 나쁘고. 네. 아예 손 빼고 이런 자리 오는 것도 아니면 뭐 민다든지 하여튼간 요쪽을 둬서 여기는 여차하면 이제 버릴 생각으로. 백이 여기 두는 거는 받아만 주면 득인데 흙이 백이 그냥 여기를 밀고 흙이 여기를 만약에 받아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될것 같은 네. 네. 그런 형세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조금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근데 저기 둘때 이제 또, 이제 받아줘야 되면, 네. 그럼 이제 골치가 아프죠. 받아주는 수 자체가 좀 어렵고. 흙도 그럼 손 빼는 게좀더 나을까요? 뭐 지금은, 예, 여기를, 이런 정도? 네. 차라리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받아주는 형태가 모양이 아주 기분이 나빠서. 위재행 선수가 돌 차례입니다. 받는 것도 정말 어렵네요. 받을 데가 없나요? 설마. 받는다면 그냥 여기 늘고, 네. 그럼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끊으면, 네. 이두 점을 막다 끌고 나오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둔다면, 부분적으로 둔다면, 요런 정도. 네. 예, 뭐, 잡을 테면 잡으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 보고 딴데 두면 되고, 손 빼면 뭔가 차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번 혼성 페어전은 또 패자부활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 살아나는 건 없고 순위 결정전이 있다고 합니다. 패자 부활전은 아니네요. 네, 부활은 못하고요. 예, 그곳 한칸뛴 거는 이제 절대 선수죠. 백이 강하게 두면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패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늦춰서 받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안 두면 3선에 이어서 다 살아가니까 그건 안될것 같고요. 2선에 날일자 정도로 하나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발 늦춰서 받았습니다. 만약에 추첨해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았다면 박정원, 오유진 팀이 출전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정말 네. 뭐한 7, 80% 될것 같은데. 그러게요. 또 다른 우승 후보가 될 뻔했는데. 그러면 중국 팀이 만약에 출전하게 됐으면 네. 허재 선수와 왕천싱 선수가 이제 출전하게 되는 거였겠네요.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 팀과 중국 팀이 한 팀씩 더 꼈어도 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예. 볼판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흑이 지금 그곳을 젖혔는데요. 뭐 받아야 됩니까? 여기 먼저 붙여서 이렇게 두면 끊고 여기를 두면 단수를 쳐놓고요. 이러면 어영부영 어느 정도 끊겼어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날을 자러 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네. 여기를 붙였는데요. 뒤로 두면 여기 치받습니다. 그러면 치받을 때는 원래 늘어서 봤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두니까 단수 맞는 게 싫다고 이렇게 하면 집으로 또 당했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백이 2선에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인가요? 아, 그냥 받아주나요? 형세를 의식한 수 같습니다. 예, 지금 뭔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좀 네. 약간 자중하는 것 같습니다. 꽉 이었습니다. 맛 좋게. 예, 지금은 이제는 변화가 전체적으로 배그 입장에서 보면 변화가 일어날 만한 곳이 이제 아예 없어졌고 네. 그리고 두터움은 백이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개가를 해봤는데 집으로도 안 밀려요. 네. 그러면 유리한 거죠. 네. 그렇네요. 최종 신진서 조합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